김을 예봉해 볼게요. 오늘의 지장템은 김. 플라스틱이 없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트레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김에서 나온 트레이인데 이런 트레이가 없는 김. 제가 마트에 가보니까 지금 양반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사온 광천김, 그다음에 지도표김 아시죠? 그렇게가 네. 지금 마트, 대형마트에 가니까 트레이가 없는 김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트레이 없는 김의 장점을 세 가지를 빠르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모양은 그대로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트레이가 없다 보니까 좀 김이 부서진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뜯다가 찢어진다거나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도시락에 들어있는 네. 작은 김들은 네. 잘 뜯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했는데 저도 안 그래도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그 트레이 없는 제품들을 보면은 레이저 커팅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자꾸 이렇게 쭉 뜯으면은 아주 쉽게 잘 뜯어지는. 그래서 한번 뜯어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자세히 보면 레이저 커팅이 되어 있고 이게 아까는 잘 뜯겼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뜯기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손에 이렇게 뜯다가 기름이 묻는 게 싫다 이러면은 저희한테는 뭐가 있죠? 가위! 그렇죠. 도구가 있죠. 그 가위로 살살살 잘라서 먹으면은 두 번째 키워드는 플라스틱 절감인데요. 우리 김이나 아니면 홈런볼, 버터링 같은 좀 이렇게 약한 식품들에 트레이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얘네들 빠스라지지 말라고. 그렇죠.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트레이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 김, 이렇게 얇은 김을 포장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트레이가 없으면 김이 잘 흩날리잖아요. 그러네요. 주워 넣기도 힘들고. 그것도 있고 이런 제습제를 동봉하기도 쉽다는 이제 그런 포장 공정의 편리함 때문에 트레이가 필요했던 건데 근데 이 트레이로 발생하는 김 트레이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연간 3,000톤이나 된대요. 엄청 많죠. 저 그렇게 김 많이 안 먹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김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제 심각성을 업계에서도 인지를 하고 점점 이제 바꿔나가고 있는 거고 김, 조미김 20봉을 기준으로 플라스틱이 94g이 절감이 가능하대요. 되게 많네요. 그렇죠. 이게 트레이도 는 데다가 이제 트레이가 없으면 부피가 줄기 때문에 이 비닐, 바깥 비닐 사이즈도 또 세 번째 키워드는 부피인데요. 이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어지면서 부피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두 가지가 생겼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장점은 일단은 제가 자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김을 사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아무리 이렇게 잘 쌓아도 공간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진짜 크잖아요, 김이.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20봉인데 이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니까 공간 절약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포장이 크기가 부피가 3분의 1로 줄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 비닐이라든지 바깥에 그 상자라든지 차지하는 공간이 3분의 1로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 포장 폐기물의 양도 3분의 1도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비닐도 그렇죠. 이 비닐도 줄고 밖에 겉에 아예 밖에 포장하는 박스 크기까지 줄다 보니까 실제로 동원 F&B에서 파악한 거에 따르면 실제로 포장에 들어가는 양이 포장지의 양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야, 플라스틱. 정말 반듯한 네모예요. 네. 나는 찢어진 기후로는 절대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짠!